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달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라가 다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물들고 탐욕, 음란에 물들게 되면 그 사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거짓과 이 불법의 세력이 아주 난무하고 그걸 추정하는 세력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지금 이 바로 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요.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거짓과 음란, 우상 숭배. 하여튼 우상이 역사하게 되면 반드시 거짓이 역사하게 되고 성경은 뭔가 하면 거짓은 마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마귀가 장악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왜 이렇게 이 마귀 역사냈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건 뭐 총칼 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무너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원리를 쫓아가는데 이 요나서 3장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요나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하나님 딱 쫓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자기 생각 때문에 무슨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 이 니느웨에 이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다시스로 가다가 큰 그도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요나처럼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 세워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를 사랑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피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값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마귀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이 참 피의 은혜를 힘입은 한국교회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성장하고 세계를 가장 복음화에 힘썼던 그런 한국교회였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볼 때. 그럼 무슨 문제가 있냐 했을 때 이 요나처럼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뭔가 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이것만을 강조해야 되는데 너무 이 세상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러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어디를 안 갑니까? 막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벌써 뭐 환경 때문에 그렇다지만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있으면서 요나가 이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듯이 지금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고 힘든 곳이 뭔가 하면 이게 광주 안디옥교회와 이 방효 목사님이십니다. 앞장을 서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주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승리해야 원수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을 내고 달려가는 걸 볼 때는 저는 기도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 앞장선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눈치 보고 그런데 앞장서서 이렇게 예배 사수하시고 또 복음 진리 운동 펴는 게 이게 공격을 많이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에 여러분 이 광주 땅이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여러분. 복음률도 높고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세력에 또 활동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복음으로 이 정권 교체 여러분 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너무 이 지금 민주당 정권이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오랫동안 폈어요 여러분. 전부 뭐 교회발 그러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을 뭔가 하면 사람들이 끓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례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족이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참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썼는데 전부 나쁜 것만 들춰내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악한 권력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오늘 모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죄를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참 여러분 속이 좁아서 이게 여러분 보세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요나가 회개하니까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제일 그 당시에 강팍한 나라고 얼마나 포악하게 권력을 행사한 그런 악한 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니느웨와 아수르 제국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요나가 사흘 길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루만 다니면서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낮은 자나 높은 자가 다 회개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 역사를 일으켜서 가정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회개라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죠, 여러분. 내 안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감격, 감사 식어지면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격이 있고, 야, 어떻게 내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 기쁨이 살았었으면 빨리 주 안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뭔가 하면 이 생명이 내 안에 자꾸 넘쳐야 돼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여러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이 가족 간에도 자꾸 이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뭔가 하면 연결되어서 회개 운동 일어나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주님 앞에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참 이 내 탓이다 그러고, 아이고 이 가정이 이래 되고 이 교회가 이래 된 것이 하나님이요, 내 부족함입니다, 사랑하지 못한 내 허물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운동이 오늘 이후로 더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절대 남을 비난하면, 여러분 비난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도 뭔가 하면 도망갈 때는 아무 일 안 하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회개하면서, 이야, 내가 내 생각을 앞세웠구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앞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고는 뭔가 하면 말씀을 쫓아 선포하니까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저 나름대로도 교회에서도 지금 이 회개 운동, 기도 운동, 이거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해야 돼요.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마귀의 세력이, 여러분 거짓의 세력이 날뛴다는 것은 이 영적 전쟁터에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거짓은 속이는 영 아닙니까? 속이는 영. 그리고 자꾸 좋은 소리 하고 말이죠,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사기꾼은 좋은 사람이 되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고 바르게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야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어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무너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점점 연합하고 어둠의 세력은 분쟁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도 마귀 역사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떠나가고 배신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 허감의 세력이 역사할 때, 그리고 예수님도 끝까지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다 떠나가도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하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 못합니다. 기도. 그리고 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하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붙들고 탁 기도하면서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연합하게 돼. 여기도 보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역사 일어났던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전부 굵은 배옷을 입고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니까 왕도 회개하고, 이게 이제 뭐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살아나려 그러면 이런 역사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더 확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의 역사를 자꾸 이렇게 비춰주면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여러분 조금이라도 틈타면 얼마나 마귀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틈을 메우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악한 날에 어떻게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악의 세력을 보고 자꾸 뭔가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이 있고 엉뚱스러워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 거짓의 세력, 불법의 세력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이, 악의 세력이 날뛰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박 목사님 얼마나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어둠의 세력을 밝히고 악의 세력을 밝히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미움으로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나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악의 세력도 얼마나 지금 연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회개하는데 여러분 막 물결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왕도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회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뭔가 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적의 세력은 분열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너뜨려야 돼. 우리는 뭔가 하면 사랑으로 자꾸 하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공중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볼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자꾸 이런 마음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너무 속이 좁고, 물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교회 안에도 엉터리들이 나타나서 일치운동 폈는데 이거는 완전히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 없다는, 구원이 있다는 사람하고 자꾸 합치자고 나가는데 여러분 이러면 교회 다 망합니다. 그런 세력이 얼마나 날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의 전쟁의 전쟁, 보통 전쟁 아니에요, 여러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 믿고 있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치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행한 후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전쟁에서 쓰러져 버리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뭔가 하면 장수고 싸운 사람이 일어나서 다니면서 뭔가 하면 할 때 그게 이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지금 전투 중입니다. 전투 중. 어떤 사람은 지금 뭐 정치적으로 보면 내전 중이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치열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야 돼요. 여기도 보게 되면 그들이, 10절에 보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떠났다. 악한 길이라는 것은 제일 악한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고 거짓이고 음란 방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음행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자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영광 뭐 이런 걸 바라보고 다니 큰일 날, 그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진짜 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지도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모여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듣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죄를 사하시고 고쳐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로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 하면 모든 이 인간적인 생각들, 좁은 마음,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은 개인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과 가문 전체가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과 가문들이 뭔가 하면 죽게 돌아오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도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와중에 우리가 놓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태복음 5장 13,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빛이 어두워지면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를 장악하고 이 정치 경제를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앞장선들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얼마나 지금 애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단 뭔가 하면 이번에 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대놓고 대적하는 권력이 계속 유지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참 그래도 귀역이고 두려워해야 되지.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10분 일로 줄여야 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5년 더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경제도 부흥됩니다.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게 여러분. 이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줄 믿고 이런 은혜의 자리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참 빛의 사람 나도 일단 살아야 되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렵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업하는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주님의 도움으로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도 살리는 역량, 하나님 역량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